첫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흑돼지구이 정식집입니다. 저렴한 가격에 튼실한 고등어 구이까지 곁들여 있어 정말 알차더라고요. 자, 이제 메인인 흑돼지 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비주얼이 이게 8,000원이기 흑돼지 정식의 이 비주얼이 어우. 어, 간 좋아. 이 제육볶음이 굉장히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막 이렇게 양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조리를 굉장히 오래 하지 않게 강한 불로 확 해서 요리가 굉장히 좋아요. 아, 요리 잘하시는 분이야. 아주 좋아요. 음식 맛이 좋은 이유는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두지 않고 주문 즉시 바로 조리하기 때문인데요. 손쉬운 방법 대신 맛을 선택하신 그 마음 감사합니다. 이젠 또 싸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또 저는 또 배추님을 좋아합니다. 시원한 또 배추님. 고등어도 올려주고. 여러분, 그 배추쌈의 그 느낌 아시잖아요. 이게 입에 꽉 찼는데 좀 약간 뻑뻑하고 목이 메워서 갈 때 배추쌈의 시원함이 쫙 내려 위로해주고 꿀가닥 넘어가는 그 맛. 또 상추하고 또 다른 맛이 또 있잖아요. 또 밀려오는 맛의 감동. 이 집에 소문난 갈치조림 역시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. 가격 역시 착하답니다. 갈치가 굉장히 신선하면 굉장히 잘 발라지거든요. 한번 봐볼까요? 와, 이거 굉장히 신선하다는 증거거든요. 오, 입에 남아있질 않아. 굉장히 부드럽네. 오, 굉장히 저렴하고. 아,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올 때는 손님이 없었거든요. 지금 금방 들어찼어요. 근데 손님들이 보니까 다 거의 다 현지인이야. 현지 맛집. 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. 발견했습니다. 발견!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